생각보다 그 충암이 그렇게 내신 따기 어렵진 않다고 들었는데 또다잘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없음을 하는데 팩트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봤던 시험이 성적표에 그대로 기재가 되나요? 아니죠. 기말고사와 수행평가가 합산이 돼야 기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음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와서 첫 입시 이제 시험을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은 또 굉장히 또 빠르게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신없어서 놓쳐버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중간고사 리뷰가 될것 같아요. 그 항상 리뷰가 이제 몸에 배어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제 어떤 일정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잡히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중간고사를 리뷰한다라는 건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기말고사를 출제하는 사람이 중간고사 출제자와 같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 국어나 수학이나 통과나 통사의 모든 과목들의 이번 중간고사를 되게 철저하게 리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시험 범위는 나한테 공지를 해서 내가 알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시험지를 딱 맞장을 떴을 때 뭐야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네 그리고 배점이 어느 쪽이 되게 크잖아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리뷰를 좀 해야 되겠죠. 시험 범위는 기말고사가 똑같지 않지만 출제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 학교 출제자 선생님의 뇌를 해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거 주인공들이 하셔야겠죠. 근데 영어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복잡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원문을 찾아서 어느 문제에서 어디가 뭐가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학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분석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세울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그걸 다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생기부 만드는 과정이 지금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혹시 그 시험이 언제 끝났지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끝났어? 그러면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학교 갔겠니? 갔니? 이번 주에 학교 가는 주간이었어? 그러면은 월화, 목금 이렇게 학교 갔겠다. 그치? 안 갔어? 월요일만 갔어. 또 이렇게 하는구나. 혹시 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통사든 통과든 뭐 수행평가 내라는 얘기 하시지 선생님께서? 아직은 없었어? 뭐 탐구 보고서 얘기도 없었고? 일단 아직은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조만간 있을 거예요. 특히 등원하는 등교하는 그 주간에 이제 몰미듯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은 그냥 뭐 아이들 간단하게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기부 기재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모든 과목들이 요청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끔 계속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느 과목이 어떻게 오늘 뭐 언제까지니 주제는 뭐니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는 분석해야 되고요. 정말 출제자의 뇌를 해킹하잖아. 기말고사를 내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출제자가 똑같다는 얘기는 출제 경향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생기부 기재사항 지금 수행평가 탐구보고서의 시즌이 왔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목별로 내신 챙기듯이 되게 잘 챙기셔야 돼요. 신경 써갖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일련의 성적들 그리고 이제 생기부 기재사항들을 가지고 1학년의 끝에는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가 또 입시의 끝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한번 면밀하게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 대비 진행하신 박진찬 선생님 나오셔서요. 중간고사 리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호연이는 보기가 좋네요. 어머니랑 같이 앉아있으니까. 일단, 아이들 시험 중간고사 보느라 첫 시험인데 고생 정말 많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들과 이제 학원에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좀더 깊이 있는 피드백을 주고 받을 텐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이제 중암고 담당 강사로서 이제 분석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중간고사 분석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호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에 대해서 알 텐데 안녕. 일단 범위 자체가 교과서 두 개과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두 개과입니다. 학생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일 텐데 요거를 숫자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이들이 소화해야 되는 총 어휘의 개수와 문장의 개수, 지문의 개수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총 8,000개 정도의 어휘를 중간고사에 소화를 해야 되고 문장으로 따지면 600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으로 따지면 50여 개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28개 지문인데 뭐 이거 저거 빼고 나서 한 50개 지문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유의미한 걸로 봤을 때 그러면 비중 자체는 이 모의고사가 교과서의 7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비중 자체는 그런데 점수는 얘가 60점에 해당하고 교과서는 비중 자체가 40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아이들이 함정이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주의해야 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좀 어려워졌다라는 게 첫 번째 배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험, 한 3년 전의 시험지를 보면 마치 학력고사와 같은 유사한 정말 고리타분한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차근차근 좀 개선이 되더니 수능형으로 조금씩 변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웬만큼의 어떤 문제 질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죠. 예전에는 되게 문제 질도 조금 논란이 있을 만한 문제도 있었고 하는데 문제 질이 개선되었다. 이건 희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은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는 건데 이게 과연 표면적으로는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변별력이 높아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없는 수험고 전체적인 어떤 시험 유형을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없다라는 특징을 어머님들께서 좀 이해하기 좋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시험 범위 자체 내 외부 지문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서만 딱 고정된 그 지문들, 시험 범위로 확정 지어준 지문, 즉 약 50여 개, 60여 개의 지문과 문장으로 따지면 한 600개의 문장입니다. 그 600개의 문장을 아이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학습을 해나가느냐. 그래서 시험 범위 외에 어떤 출제되는 것은 없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극강의 불가능한 킬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 아, 얘는 너무 지나친 선행 아닌가? 오히려 지나치게 쉬운 문제는 있을지언정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수업에서, 학교 수업에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안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학생들은 공감할 텐데 교과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니네들이 좀 자율적으로 행하라.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지문이 없다. 두 번째는 킬러 문제가 없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 전달해주는 뭐 그런 내용도 사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특징이 있겠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좀 희소식으로 좀 본 점은
이따가 예문을 좀 들어주겠고, 아이들도 생생한 얼마 전에 봤던 중간고사의 그 시험 유형을 보면서 알게 될 텐데, 상당히 좀 진화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객관식에서의 난이도 증가가 눈에 띕니다. 객관식. 상당히 사고력을 요하는 지문들로 이렇게 출제를 됐다. 전에는 사실 주먹구구식의 선생님들, 제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바쁜 행정 업무상,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어지는 업무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일과 또는 열의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척점들이 생기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업무에 조금 타성에 젖어서 겨우겨우 문제를 냈구나, 정성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이외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객관식 난이도도 올라왔고, 수능형에서 고난도로, 제가 현재 지금 고3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빈칸 추론 유형. 빈칸 추론 유형에서 왜 난이도가 최근 3년 전부터 이제 빈칸 추론 유형 중에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입됐다라는 거. 그런 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질적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 배점은 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으로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비중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30점 만점일 때는 서술형이 10점 만점으로 돼 있으면 한 문제당 33%의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세 문제. 근데 객관식은 30문제, 서술형은 세 문제. 이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번 같은 경우 100점 만점으로 되면서 서술형의 비중이 20점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의 비중이 더 올라갔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제 경향은 어땠느냐. 사실, 뭐 신유형이라든지 그 출제 경향에서 예상되었었던 벗어난 부분은 없었다라는 게어 이제 분석의 저희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으로서 아이들이 다섯 번째 항목이 있는데, 아, 시험은 앞으로 이렇게 출제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면 그게 또 하나의 함정이 됩니다. 초안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2학년에 걸쳐가면서 어떤 유형의 그 변별력 포인트들을 내는데, 아이들이 초심자의 행운처럼 이번 시험에 잘 보는 애들이 있다고 치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정도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앞으로의 남은 9번의 시험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한번꼭 꼬꾸라집니다. 근데 그게 입시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방심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내신 분석 리포트랑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좀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 이 전에 기말 대비 전략을 하기 전에 어머니 그 내신 분석 리포트에 이번에 변별력 문제 파트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그한 장을 넘겨보면. 잠시만요. 이렇게 된 혹시 분석본. 예. 이첫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학생들이 이게 익숙할 텐데, 범위는 7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의고사 범위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 있다. 교과서는 중학교 때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부분은 공부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60점의 배점이고, 그런데 모의고사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40점의 배점이지만 범위는 7배입니다. 범위는 7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좀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으면 내가 얼만큼 더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따가 수업 마무리할 때
기말고사 대비 전략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3번 란에 총평란 한번 봐주시면 변별력 문제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아까 질적으로 어떤 개선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어디에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시로서 객관식 6번과 객관식 27번을 들었는데 객관식 6번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은 이거를 공감할 텐데 그 원래 답은 객관식 6번입니다. 정답지의 빈칸은 최고가 되는 것보단 나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과서에서 되게 평이한 내용이고 아이들도 많이 익혔던 암기까지 했었던 문장인데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다루고 있는 정답은 5번인데 카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카드, 자신의 특성, 자신의 본성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고력이 필요하고 이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한 말 그대로 언어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의 변별력 문제가 되었고요. 주목할 만한 문제는 객관식 27번입니다. 객관식 27번의 문장의 길이를 보면 총 3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C, A, B는 당연히 맞고 A, B라는 어휘 선택을 지문을 다 이해하고 있고 A, B라는 이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문제인데 A, B라는 문제를 일단 맞고 C에서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가능하냐 possible이냐 아니면 impossible이냐라는 것을 되게 어휘는 쉽죠. 그런데 이 문장을 이것을 정답으로 맞추려면 주제를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문장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머님들도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영어 활자 보시니까 조금 하실 텐데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총 38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주어 동사가 복합적으로 합해진 복합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용은 알 것 같고 아는데 결국은 이랬다는 건지 저랬다는 건지 이 안에서 함정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식의 유형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생각나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형의 가장 트렌드가 되는 빈칸, 추론 유형 중에 뭐 반대진술이라는 표현 또는 이중부정을 통한 빈칸 추론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친근한 예를 들기 위해서 주제를 이런 걸 들어볼게요. 너가 마음에 드는 그 친구한테 고백하지 않으면 넌 걔랑 사귈 수가 없어. 사귀고 싶으면 고백해라. 이렇게 되게 쉬운 예문이에요. 그런데 빈칸 추론은 아이들이 그 주제는 다 떠올리고 있어요. 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이게 그래 주제구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칸 추론의 유형은 너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상대방을 네 여자친구로 또는 남자친구로 만들지 못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혹시 이거 기억나니? 다시 제가 약간 비유를 한 건데 너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사귈 수 없는 최고의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그 사람을 진취해라. 이 말인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그 대표 예문만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문을 적어놓지 않는 것은 그것을 실현되지 않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두지 않는 것은 그것을 실현되지 않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적어둬라.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말에 그렇게 이중부정을 써가면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은 그런 단계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죠. 문장 암기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객관식에서 나올 때 아이들은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객관식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 이 부분은 강조를 지금 요게 약간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좀 힘줘서 말씀드린 거지만 예상된 출제 경향이라는 이 본문을 일단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50개의 문장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느냐, 사실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객관식의 변별력 유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하나의 트렌드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단단한 성적대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 어휘어법과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의 서술형, 배열, 영작, 요양문 완성, 충암구의 전형적인 패턴. 제가 기틀 분석을 통한 학습 방법도 있고 뒤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과 이런 것을 조금씩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시키겠지만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총안구의 변별력이 높은 서술형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때는 총 9가지 포인트 중에 이때는 1, 2번으로서 서술형을 내고 다음번에는 3, 4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다음 시험에는 5, 6번이라는 그 서술형 포인트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저희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1, 2번에 나왔는데 내가 1, 2번을 준비해서 맞았다. 그거는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대가 많이 이번 시험을 보고 어려웠기 때문에 예전에는 1등급 컷을 무조건 제가 예상할 때 막 98, 97, 다 90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했어요. 근데 타 학교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50점 넘는 게 어려운 제의 경험이거든요. 50점을 영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평균 50점이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유독 이제 충암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문제 유형에 그래서 뭐 98 이렇게 1등 컷이 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상당히 90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통계를 좀 더 확보를 해봐야겠지만 역대급으로 아마 평균 점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작년 같은 경우는 100점자들이 학교에 15명이었습니다. 작년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 때. 그러면 1등급이 총 해서 한 12, 13명이어야 되는데, 결국 기말 합산과 수행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변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80점대 맞은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많을 텐데, 그게 또 성적에 대한 가장 고민이 많은 학생들 층이에요. 80점대.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 대상 안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거기에 또 초점을 또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후에 기말 대비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수업 방식은 중간고사를 같이 해왔던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방법인지 아이들은 그전에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학생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아 내가 선생님이 그냥 복습 테스트였는데 아 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후에 이제 뭐 적중 대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넣어놨는데 여길 먼저 한번 볼게요. 수업은 본문 해석, 본문 공부를 하고, 근데 교과서는 이제 전 지문을 다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충암고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합니다. 모든 것은 충암고의 예전에는 학습 방향이 100점 맞기 위해서는 200점을 맞아라라고 저도 한 계속 그렇게 이제 강의 경력이 짧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학생 트렌드들은 딱 100점 맞기 위해서는 한 110점 정도? 이 정도 공부량을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요만큼 문제 따발을 주면서 다 풀어와 이러면 안 먹힙니다. 아이들이 놔버려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첫째는 된장국을 좋아하고 둘째 아이는 뭐 오이를 못 먹고 매일매일 고민하잖아요. 저도 그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요만큼 아무거나 먹어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는 이걸 좀 못 푸는 것 같아,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 항상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내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존에 이렇게 타성에 젖은 문제들, 아 그냥 문제, 그냥 많은 문제 중에 하나겠네, 아니면 뭐 다른 학원에서 다니는 뭐 수학학원 다른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에서 문제를 푸는 것, 이렇게 그냥 많이 쏟아지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고시면적으로 어머님들 그냥 냉동고에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해동해 갖고 두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냥 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텐데,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제인데, 과제는 기본적인 뭐 워크북이랑 문제 같은 것들, 내가 얼만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량을 누적을 시켜주기 위해서, 반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테스트와 관리입니다. 테스트와 관리인데,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야. 테스트 단어도 보고, 매번 올 때마다 교과서 할 때는 본문 암기 보고, 모의고사 할 때는 이렇게 빈칸으로 지문을 최대한 익숙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 암기는 다 이루어져야 되겠고, 모의고사의 50개 지문을 어떤 식으로 내가 습득하느냐,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자동으로 루틴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테스트 3번하고 테스트 4가 있는데, 테스트 3은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한 리뷰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이 이게 미니 테스트라고, 여러분들 매번 왔을 때마다 한 30분 이렇게 와서 실전처럼 풀고 조교 선생님들이 채점해서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방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 직전 보충 때도 틀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라, 그래서 질문 받고 이런 과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의내신인지인데, 실제 아이들 시험 봤었던 시험 유형과 아이들 보고 친숙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2회 정도를 실시합니다. 작년 기출, 그 다음에 재작년 기출, 같은 범위에 있는 중앙부 기출들을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 유형대로 진행을 해왔고, 또 기말고사 때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니 테스트와 그 다음에 모의내신에서 얼만큼의 적중이 됐고, 아이들이 그것을 기존에 사전에 미리 접해봤었는지, 그런 것들은 뭐 적중 사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부분인데, 관리는 기록을 하고 당일 아이들이 최대한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재시험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아직 1학년 학생들 이렇게 질문이 많지는 않아요. 뭘 질문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풀라라는 거 풀고 이렇게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이 좀 잦아집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하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에 어떤 마지막 결론에 어떤 그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아이들이 한 50개, 앞으로 6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두 달. 기말고사까지의 기간을 계획을 생각해보면 60일 정도. 그러면 50개 넘는, 한 60개 지문이라고 하면 하루에 아이들이 소화해야 되는 지문, 60일 동안 그럼 매일매일 지문 하나씩 공부하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복은 못하죠. 그러니까 60개 지문을 지금부터 기말고사 대비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지문씩만 공부하면 된다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복을 못하니까, 그럼 반복을 한 번은 반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루에 두 지문만 하면 되겠네요. 두 지문이라는 것은 약 20개 정도의 문장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20개 문장. 그런데 아이들 두 달 내내 공부합니까? 보통 한 달 전, 보통 다른 학원 같은 경우 한 달 전에 시험 대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2주 전이 돼야 조금 하는 애들이 긴장감 갖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하루에 한 다섯 개 지문 정도 40문장씩을 공부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에 다섯 지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다섯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할까요, 과연?
왜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탐구도 약한데 내가 매일매일 다섯 개 규모를 정독을 할 수 있을까? 그 쉽지 않은 계획입니다. 다섯 질문 한다는 게 매일매일. 근데 그게 만약에 2주만 공부한다 라고 하면 하루에 열 질문을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제가 좀 큰 방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부분이 있고 좀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있을 텐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의 시험 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복과 그 다음에 누적 학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된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자연스럽게 앉으면 공부하고 테스트 보면 몰입하고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 과정을 더욱더 충실히 해주기를 학생들에게 바라고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좀 각각의 그 문제에 대한 그 난이도라든지 성적의 어떤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머님들 그 전에도 뭐 상담이라든지 문자를 좀 드렸는데 좀 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상황이면은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아이들의 좀 더 심층 상담을 또 하고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과 교감도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넘기지 말고 꼭 국수형 통사 통과를 리뷰를 꼭 하세요. 그걸 해야 기말을 잘 볼 수 있어요. 꼴도 보고 싶지 않겠지만 꼭 하셔야 돼요. 너무 틀린 게 많으면 그 오답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답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지 딱 펼쳐놓고 이건 시험 범위였던 책이랑 프린트랑 부교재랑 딱 펼쳐놓고 영어는 안 해도 되잖아. 지금 해놨으니까 그럼 내가 틀린 거가 뭐였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타 과목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말 때 길이 보입니다. 일단은 내신 리뷰는 이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한 번 내신 시험 치렀고 나머지 9번이 남아있는데 1학년에는 우리가 지금 충영고등학교가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시험을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과학, 탐구, 실험, 전공 이렇게 과목들을 지금 시험을 봤어요. 특이한 거는 우리 충영고 1학년들은 한국사를 안 하네요. 그렇죠? 타학교들은 한국사 봤나요? 아 여기 안 들어가요. 아 정보 내신이 한국사네요. 그럼 2단이래요? 3단이? 요거는 작년 건가? 그래서 그런가? 예 죄송합니다. 일단 충영고등학교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약간 수정사항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있는데 모든 학교가 동일하진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국수형은 4단이가 다 동일하실 거예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학교의 시험 평균 점수하고 표준 편차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2학기라든가 2학년이 됐을 때 이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를 예측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영어 과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작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합산이겠죠. 평균 점수가 67.9였었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 22.4로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조금 우수한 학교일수록 좀 명문고, 자사고, 하나고 이런 데일수록 표준 편차는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평균에 거의 다 몰려있는 거죠. 바글바글바글 애들이 그냥 뭐 0.5점 때문에 막 등급 떨어지고 막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충영고등학교는 22.4라는 얘기는 평균을 기점으로 높은 애들도 있지만 낮은 애들도 이 폭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력적인 면에서.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2학기가 되잖아요. 그럼 평균이 조금 더 떨어지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근소하지만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어 과목이 좀 제일 심하네요. 17.5였던 표준 편차가 2학기가 되면은 20.3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자 모든 학교가 표준 편차의 양상이 저렇게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2학년 되면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거예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되게 열심히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은 5개 학기 중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요.
긴장도 되고 어머님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 시험을 9번 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번처럼 어머님들이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같이 막 일정 맞춰주고 첫 시험이니까 같이 긴장을 하고 학생들은 뭐 더더욱 그럴 겁니다. 시험이 인생의 일부가 되고 심심하면 시험 보고 중간 끝나자마자 기말 대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모든 학생들한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수업 시간도 동일하고 잠잘 수 있는 시간도 거의 물리적으로 동일한데 어떤 애들은 성적이 오르고 어떤 애들은 떨어지고 어떤 애들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제대로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겠죠. 누구는 뭐 6시간하고 나는 4시간에서 떨어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간을 투자를 할 건데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알아서 애들이 조금씩 털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방향성을 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니까 아 이게 좀 답이 없네 이러면서 약간 놔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점점 생겨요. 중앙고에서. 그래서 기회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계속 내가 그러지 않는다면 기회는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단위수가 어떤지 원점수가 우리 아들이 몇 점인지 평균과 표준 편차 또 성취도와 또 등급들을 이제 확인을 성적표를 보시고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내신을 따기가 좀 유리한 학교예요 불리한 학교예요?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리한 학교예요 불리한 학교예요? 타 학교라는 얘기죠. 유리한 학교예요. 유리한 학교예요. 예를 들어 대성고보다는 유리하죠. 중앙고보다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남녀공학인 명지고등학교보다 유리하죠. 가깝게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거 알고 지원한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거 우리 노림수로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노려서 지원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은 학생도 있지만 분명히 중앙고의 장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리한 걸 알기 때문에 이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앞 페이지에 보여드린 건데 자 그래서 한번 두 학교를 비교를 해볼게요. 전국에 지금 뭐 700여 개 이상의 이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7천여 개가 있는데 이런 고등학교에서 정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학교가 C형인지 D형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충암고고요. 여기 대성고예요. 근데 충암고에서 국수형이 88점, 90점, 92점을 받은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의 평균은 70점, 56점, 67점이고 표준편차는 막 벌어지고 있어요. 두 자리 숫자고 거의 22.4 막 이렇게 벌어지죠. 얘가 이런 시험에서 88, 90, 92를 맞았더니 등급이 211이 떴어요. 합산하니까 1.33 거의 전교권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수준의 학생이 대성고를 지원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충암과 대성고등학교 영어만 비교해보면 시험 범위는 1배 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0%가 더 있어요. 대성고가. 그리고 문제도 난이도가 좀 더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것도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려운 시험인데 우리 학교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인데 평균이 더 높아. 그리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좁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 땅이 어떻다? 빡세다. 근데 이 학교에서 이 집 아들 내미는 92점, 90점, 93점을 받아서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로 가져온 등급은 2, 3, 2. 그래서 2.33 등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안한 점수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두 학생의 실력이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길이 다른 거예요. 실질적 실력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암고 학생은 내신이 다른 학교보다 유리한 거 맞아요. 전국을 상대로 했을 때도 유리합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따라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고3 1학기 딱 지나고 원서 쓸 때 6장의 수시 원서 쓸 거잖아요. 그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눈독 들이셔야 돼요. 이 전형이 또 늘어나기로 했기 때문에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우선 전략으로 반드시 삼으셔야 됩니다. 종합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학습표는 뭐 대성은 종합하려고 가지고 거기 교과하려고 거기 왜 가요? 교과하려고 특목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너무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충암고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머릿속에 우선순위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내신만 갖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신 점수만 좋으면 합격 통지서 주나요? 아닌 거 아시죠? 2024학년도에 여러분들 입시 치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학번이 될 겁니다. 재수하라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사학번이 입시를 치르게 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수능과의 균형이에요. 최저등급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중간고 애들이 일단은 이제 남학생들이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분위기가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는 휩쓸려지기가 쉽상인데 이러다 보면 최저가 물 건너가는 상황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자, 지난번 우리 3월에 모평 번거 기억나시죠? 어머님들한테 성적표 갖고 오셨나요? 성적표 갖고 왔어요? 성적표 갖고 왔어요? 이제 5월인데 성적표 완전 나와 있고 성적표 받아보셨죠? 받아보셨을 때 그 숫자가 너무 많고 깨알 같고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했다가 이렇게 좀 보다가 이렇게 좀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셨을 것 같은데 보셔야 될 거 어떤 거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국수형, 한국사, 이제 탐구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보게 되면 일단 100점 만점에 우리 아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득점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득점을 보는데 영어랑 한국사 빼고는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득점을 봤는데 이게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이게 가능이 안 가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100분위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은 전국에 있는 고1들이 맞짱 뜬 거 아시죠? 한화고 애들도 봤고 민사고 애들도 봤고 뭐 가재울도 보고 은평도 보고 다 본 거예요. 대선 애들도 보고 전국에 있는 고1들이 다 한 달 한 시에 똑같은 시험 본 거 맞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시험에서 우리 반에서의 우리 아들의 석차가 나와요. 우리 아들의 석차가 나오고 전교에서 우리 학교에서의 석차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아들내미가 몇 퍼센트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100%에 속해 있다 그러면 전국에서 1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99%에 속해 있다 그러면 전국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목마다 전국 100분위가 나와 있으니 와 국어는 얘가 전국에서 지금 몇 퍼 안에 드는구나. 와, 수학은 정말 깔아주고 앉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등급이 옆에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중요한 섹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지금 충원 가가지고 정시로 대비해갖고 대학 보내실 생각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쵸? 가까운 명문고 중에 이제 한화고가 있는데 한화고가 서영고 많이 보내죠. 그런데 서영고를 정시로 고3 때 가는 애는 거의 없어요. 정시 실적은 다 재수생이고요. 90% 이상이 다 수시로 서영고에 합격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가 정시로 무슨 서영고를 가요. 일도 없어요. 우리 학교는 무조건 수시로 고수한 대학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교과를 가자 그랬잖아요. 그럼 교과는 정시처럼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아들한테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의 최저를 맞추면 되는데 뭐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꿀조합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안 드러났을 거예요. 예상은 가시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과목들의 보충 필요한 이 틀린 문항수들이 딱딱딱 박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국어랑 수학을 했더니 얘가 전국에서 몇 퍼센트인지 국어랑 탐구를 했더니 이 조합은 도대체 전국에서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어느 과목을 조합을 맞춰야 유리한지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6월 모평 보거든요. 그리고 9월 모평 보고 11월 모평 봐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보는 건데 지난번 봤던 3월 모평은 시험 범위가 중학교 3학년 과정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표로 삼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6월과 9월 그리고 11월 모평의 결과들을 가지고 계속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틀린 문항수가 적혀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 영어를 볼게요. 영어는 얘를 봤더니 틀린 게 뭐 미친 거 아니야? 7, 6, 8, 1, 3번이 틀렸대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성적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는 전체가 45문항이에요. 근데 1번부터 17번까지의 번호는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40이라고 하면 얘는 듣기에서 다 틀렸다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18번부터 30번까지는 좀 쉬운 문제들이에요. 주제라든가 요지라든가 분위기, 신경 같은 거를 맞추거나 도표가 나와서 맞추는 문제들. 예를 들어 저한테 21번은요? 이렇게 띵 물어보시면 저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함축음이요. 31번은요? 물어보시면 빈칸 추론이요. 이렇게 영어 시험은요 각각의 번호마다의 유형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 시험은 이랬다가 저 시험은 저랬다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 번호별 유형이 거의 다 픽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과별마다 이제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게 아니라 영어가 왜 이렇게 20에서 30번 사이에서 겁나 털린 거나? 내가 지금 영어학원을 보낸 게 몇 년인데 단어도 시험 보고 듣기는 안 하나 학원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원에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스마트한 엄마의 어떤 자세겠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엄마가 언제까지 뭘 뭐 뒤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선생님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더니만요. 제가 30에서 40번까지 틀린 건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장문이 늘 약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롭게 지금 학원비 한 달에 한 100만원 나가지 않으세요? 수학이랑 영어랑 뭐 이거랑 저거랑 하시면 그쵸? 근 100만원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얘네들 앞으로 1년에 100만, 한 달에 100만원씩 쓸 상황인가? 그 생각이 사실 들어요. 내 앞으로 내가 내 돈 30만 원도 발발하면서 병원도 못 가고 막 피부과 이런 데 못 가는데 얘 앞으로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사스럽게 아무런 컴플레인도 안 하고 각각의 학원을 믿는다 이러고 맡기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불편하시고 귀찮으실 수도 있고 약간 어색하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수강료에는 이런 상담 비용까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죠. 성적표를 보시면요. 그래서 앞으로도 6월 모평 보실 거고 또 오늘 집 가셔서 3월 모평의 성적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면서 3월, 6월, 9월, 11월 그리고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시험을 딱 보셔서 이거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하시면 뭐가 되느냐. 그거 성적표 다 긁어다가 이제 만약에 1학년 말에 목동이나 강남 가셔서 컨설팅 하시면은 그게 50만원 짜리란 말이에요. 그거 하는데 그거를 50만원 주고 할 일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우리 새끼 거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건데 숫자를 생기부는 뭐 어차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리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이를 좀 보셔야만 2학년의 계획도 당연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학원 요청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어떻게 보셔야 된다. 두 가지 시험이 놓여 있어요. 내신과 모의고사, 그쵸? 시험이란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가하는 일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일정한 절차,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고 답안지 체킹까지 하는 걸 우리가 점수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모든 시험은 대부분 범위가 있죠. 범위가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1들이라 그런지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늠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험 범위가 있으면 요 정도 시험 범위를 내가 마스터하려면 시간이, 소요 시간이 얼마가 걸릴 것이며 예를 들어 한국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시험 범위를 갖다가 내가 공부를 단권화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반복은 몇 번을 해야 되는 거며 그리고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려면 소요 시간이 몇 시간이고 집중을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몸에 체화가 덜 됐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을 보시면 주말이 껴있었지. 주말이 껴있었어요? 주말이 안 껴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좋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이 주말에 껴있으면 금요일날 공부를 하느냐 안 해요 애들이. 토요일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일요일날 이제 월요일 시험을 좀 하는데 약간 풀어져 있는 상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느라 여러분이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금요일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목요일 저녁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최선을 다했었는지. 물론 그런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형이나 누나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엄빠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학생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남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혼자 시간과 물리적인 조건들을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마지막 날 풀어지기 십상이죠. 와, 일주일 동안 시험 본 거 실화냐? 와, 시험 본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됐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내일은 진짜 완전 놀 거야. 내일 완전히 피방으로 살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지막 날 공부를 좀 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내공이 쌓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뭐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고요. 결국 모든 시험을 10회독 정도는 해야 돼요. 지금
수학 문제도 펜을 딱 들자마자 바로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지금 고1짜리 이제 동갑내기 딸아이가 있는데 걔가 수학 시험 보러 가는 날 뭐라고 했냐면 엄마 수학 완전 작년 기출문제 풀었더니만 다 맞았어. 엄마 나 수학 다 맞으면 수학 더 잘 보면 나 이과 가야 돼? 속으로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이제 이랬는데 물론 잘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날 수학을 완전히 망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늠을 아직은 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리뷰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학 시험을 못 본 딸아이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마음이 좀 조급하잖아요. 이거 망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몇 점인지를 확인을 하고 무슨 문제가 틀렸는지 체크된 걸 좀 보고서 바로 이제 수학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학원 선생님한테. 그 학원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를 설명을 좀 더 드렸고 이번에 오늘 아침에 얘가 이랬는데 시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번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 제가 컴플레인을 하는 게 아니라 기말 대비 때는 좀 다른 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지금 답을 주시지 않으셔도 좋으니 선생님도 고민해 보시고 어떤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좀 달라.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요청사항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영어 학원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리뷰는 마쳤고요.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평가와 탐구보고서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 충원고등학교 2021학년도에 대입실적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기재사항을 살짝 참고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충원고에서 지금 이제 올려놓은 자료예요. 심지어 이렇게 빨간 색깔도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입시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렇죠? 충원고가. 의대도 벌써 두 명이나 가고요. 그렇죠? 여기 부산대 의대 간 친구는 이제 저희 재학생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2.3등급이 건대 기계 항공학과를 갔네요.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딱 가시니까 3.3등급이 같은 학교의 환경공학과에 붙었어요. 3.3등급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명은 2.3등급이고 한 명은 같은 학교의 3.3등급인데 같은 학교 공대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빨간 색깔로 표기를 좀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학생은 도대체 무슨 전공으로 갔겠어요? 당연히 종합으로 갔죠. 3.3으로 건대를 교과로 붙지는 못해요 대부분. 자 그런데 2.3등급이라서는 아마 교과로 붙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통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앞으로 딱 깔았을 때 그것도 서울시내 소재대학 중에 건대를 간다라는 건 2020년, 19년에는 있었던 상황이 없어요. 없었던 상황인데 3.3이 아무리 종합이라 그래도 생기부가 뭐 끼깔난다 그래도 충합인데 뭐 과학고도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붙었지? 그 비밀을 잠시 뒤에 소개할 건데 답은 2021학년도라서 가능했어요. 2020년도도 19년도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2021학년도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요? 아무튼 그렇고요. 뒤에 공개를 드릴 거고 근데 우리 애들이 입시 치르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2사학번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얘네가 대학을 재수하라고 하면 저 2사학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2사학번들이 입시 치르게 된 해에는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적성고사도 폐지가 되고요. 다 폐지되고 축소되느냐 아니요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정시도 증가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증가를 합니다.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정시도 증가하지만 이 부분도 증가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드렸었어요. 약대가 대입 전형에 추가가 되죠. 자, 생활기록부의 일부 부분이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학생 수가 감소가 됐어요. 2005년도생이지, 너희들이, 그렇죠? 05년도 얘기 나신 거죠, 언니들. 저도 그때 얘기 났는데 그러면은 우리 주리원에서 만날 수도 있었겠다. 인정병원 이거 기억하셨어요? 몇 학이에요? 8월이에요? 어긋난다. 거기서 또 이제 뭐 찜질하면서 만날 수도 있었겠네. 근데 2005년도에 그렇게 애가 적은 줄 몰랐어요. 내가 2005년도에 애가 적으니까 나도 한번 나볼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개 적어요 진짜. 얼마나 적냐면
난리났어. 앞자리가 줄어들 있어. 우리 애들이 입시 치르게 될 때. 지금 보통 입시 치를 때 전국에 55만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데이데이가 왔습니다. 보통 입시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55만 명. 55만 명은커녕 53만, 48만, 42만, 42만, 41만, 39만 명으로 우리 아이들이 입시 칠 때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전례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 후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때 이후에는 또 무슨 황금 돼지띠인가 예명 뭔가 해갖고 애들이 또 겁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줄 알았으면 좀 약간 더 빨리 날 걸 그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 상황인데 이것도 후하게 쳐서 그래요. 왜냐하면 재수생이 12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재수생이 계속해서 12만 명이 동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애들이 또 적으니까. 그래서 맥시멈 잡았을 때 39만 명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해에 이사 학번들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작년 대비 중학교 1학년의 정원이 줄었죠. 작년 대비 전교생의 인원이 조금 줄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은 지금 인원 수가 줄었으니까 모든 고등학생이 2학년보다 1학년의 정원이 조금 더 줄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니까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등급의 4%가 예를 들어서 12명인데 올해 4%는 12명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4%니까 10명이나 9명 정도까지 해서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애 실력은 비슷비슷한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시험으로 만약에 시험을 봤다 그랬을 때 애의 실력은 비슷한데 받은 등급은 작년 선배들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39만 명으로 확 줄었으니까. 그래서 입시가 합격인 입결의 그 내용을 쫙 보면은 등급이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합격자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2021학년도에 아까 충암고등학교 3.3등급이 건대 환경공학과를 붙었던 이유는 전년으로 얘기하면 걔는 3.3등급의 내신이 아니었던 거죠. 2점대 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이제 입시 치르고 벌써 5월이 됐는데도 예년 같았으면 입결을 아주 시원하게 다들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오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점 몇 등급까지가 이 학과에 붙었다. 이런 걸 시원하게 발표를 했는데 올해 발표를 거의 많이 안 해요. 지난달 4월 말에 고대가 스물스물 발표를 좀 뒤늦게서야 했었고 이렇게 발표를 웬만하면 좀 안 하는 이유가 우리 대학에 3등급대가 붙었다고 이거를 공개해? 약간 망신 느낌인데 학교 레벨 떨어졌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떨어졌냐면 자, 우리가 보내고 싶은 의치한 약수 대학들이 있고요. 바로 또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라는 15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대학들을 보내려면요. 1.9등급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앞에가 2자가 들어가면 중경외시까지 못 갔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학이 1.9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3등급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1.9 정도 돼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실제로 2021학년도 작년에 대학 간 애들을 쭉 지표를 봤더니 2.3등급이 그 대학에 붙은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좀 약간 마음이 여유가 좀 생겨요. 1.대, 2.3등급 안 되면 막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것들 막 이랬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느낌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경쟁이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 그리고 서울시내 뭐 15개 대학 가는 것도 참 좋지만 국민대나 숭실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붙으면 보내야 되는 학교 아닙니까? 나는 국민대랑 숭실대부터 재수시킬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솔직히. 국민대 숭실대부터 보내야죠. 근데 국민대 숭실대를 붙는 게 사실은 2.3등급 정도는 돼야 이 대학을 갔었어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이 되는 건데 걔네 때 명지고등학교가 2점대 초반이 아니면 국민대를 못 갔어요. 진짜로. 2.3등급, 2.2등급 이래야지 국민대를 갔지 2.4등급이 국민대를 떨어졌었거든요. 종합이나 교과로. 그래서 요 정도 선이란 말이죠. 근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6등급. 그리고 그 밑에 3.1등급까지 이 대학을 붙는 사례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이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3등급 받았던 애들이 인원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숫자로 3.1
일이 나온 거지 뭐 성적이 떨어졌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좀 골때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표기되는 걸 보고 놀란 가슴 쥐어잡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숭실대는 지금 뭐 3.8등급도 붙었다는 지금 학생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2학년 때 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과목, 자,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라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은 공통 과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여러분 전공하고 다 관련 있는 거, 진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뒤에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얍삽하게, 나 내신이 좋아야 되니까, 나 무조건 내가 쉬운 과목 선택할 거야. 내 전공하고 상관없는 이런 얍삽한 얕은 수 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교과로 6개 원서를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종합으로도 원서를 써야 돼요. 종합으로도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양다리 걸쳐서 교과를 우선순위로 하지만 종합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합으로 우리가 대학을 지원한다는 거는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생기부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결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따 대고 얍삽하게 컴공갈 놈이 무슨 생물을 듣고 자빠졌고 이러면 이제 굴 때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전공과 계열을 딱 정했으면 그 전공 계열과 관련 있는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친구 따라서 막 좌지우지 되고 선배들 얘기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기준도 없이 움직이시면 진짜 노답입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아니에요. 이거 상대평가입니다. 똑같아요. 1학년 때 거랑. 1에서 9등급까지 게시가 될 거고 여기서 이런 과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죠. 왜냐? 상대평가니까.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도 역시 전공하고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대부분 3학년 때 선택을 많이들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가 조금씩 그 선택 과목들의 배치를 달리해요.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설치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성이랑 예일은 2학년 때도 진로 선택 과목들을 좀 깔아놓는데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아니라 A, B, C, D, E로 이렇게 5개로 평가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90점 넘으면 1등급, 뭐 80점 넘으면 2등급 이렇게 주는데 학교도 등급을 굳이 낮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80% 애들이 다 A등급을 줘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33% 정도의 아이들한테 A등급을 학교에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평가로 얘기하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애들이 다 A를 받는 거잖아요. 조금만 공부하면은 진로 과목들은 다 A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상위권대, 서영고, 서정환이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면 진로 선택 과목을 어처구니 없게 B 받고 이러면 노답입니다, 진짜로. A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대학일수록 당연히 A를 받고요. 그 옆에 평균하고 표준편차 원점수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 점수에서도 얘가 지금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기재하게끔 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학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A 받기가 어렵냐? 안 어려워요. 왜냐면 안 해주는 애들이 너무 많고 범위도 되게 적고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도 있고 선생님들도 A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과목인데 지가 못 받을 거지 이거는. 그쵸? 자, 이런 관련된 과목들에 대한 세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나요? 그건 학원에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학교에 깔려있는 선택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이제 확인을 하셔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리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데 갈수록 종합전형에서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관련된 부분 좀 참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생기부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탐구보고서를 써서 내라고 할 거야, 얘들아. 탐구보고서 써서 내라고 분명히 할 거야. 선생님 봐봐. 선생님 얼굴 봐봐. 탐구보고서 내라고 수학선생님, 과학선생님, 사회선생님, 국어선생님이 할 거야. 탐구보고서. 영어는 탐구보고서까지는 안 내라고 할 거야. 수행평가 내라고 할 건데 탐구보고서 얘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떠야 돼. 나 너네하고 탐구보고서라는 단어 10번 복창하고 싶어 지금. 열정 있게. 열정. 이거를 갖다가 탐구보고서, 탐구보고서? 탐구보고서다. 막 이렇게 진짜 약간 개오바를 하면서 탐구보고서의 어떤 마감 날짜, 탐구보고서의 주제 이런 것들이 딱
귀에 들어오면은 사부작사부작 너 혼자 혹은 팀별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굉장히 예민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충암고등학교 3학년에 전교권 때 학생이 저희 학교에 있어요. 이과 전교권 때예요. 전교 3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3등 안에. 생김과 진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학 세트가 두 줄이에요. 두 줄. 2학기 수학 세트가 두 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교권 때인데. 근데 이렇게 화를 내면 뭐예요? 어차피 안 바뀔 건데.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전교 1등이라고 학교에서 알아서 챙겨주느냐? 아니란 얘기네요.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고3입니다. 현재 고3. 전교 3등급, 4등급이면은 그러면 또 걔네들도 안 챙겨주겠네? 그건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한 7, 8년 동안 충암고등학교의 생기부를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애가 10을 하면 10을 써줘요. 애가 5를 하면 5를 써줘요. 애가 2를 하면 2를 써주는 건데 2를 했는데 5를 원하시면 안 써준다고요.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애가 생기부에 관련된 지식사항이 네가 주인공인데, 네가 주인공인데 너보고 써오라고 하는데 애가 개념이 없어. 전공하고 어떻게 엮을지도 모르고 영어 세특쓰라고 그러는데 전공 얘기하고 자빠졌고 영어 세특을 쓰는데 왜 전공 얘기가 들어가요? 영어 세특 얘기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생기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쓰라고 내라고 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써서 아무거나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은 그걸 부풀려 써주시지는 않는다고요. 특별히 이제 과학 선생님 한두 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외에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써서 내서 있는 그대로 써준다고 이상이 뭐가 있어. 그리고 그건 기재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태로 고대 이상의 학종은 좀 어렵죠. 그 친구의 생기부 자체로는요. 왜냐면은 경쟁자가 누군지를 한번 상상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고대 이상은 누가 쓰겠습니까? 학종으로. 과학고 애들 쓰고 전국 자사고 애들 다 쓰는데 지금 애가 성적에 비해서 그 부분이 너무나 못생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탐구보고서 얘기를 되게 기민하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럼 탐구보고서 그리고 생기부 세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작은 어디냐? 지금 여러분 1학년 때 공부하고 있는 통사와 통각 과목입니다. 문과 좀 들어보세요. 문과. 문과 없어요? 이과? 자, 이과입니까? 다 이과시네요. 자, 그럼 이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과라 하더라도 통사에서 세딩이 시작되는 거 괜찮습니다. 통사통과 교과서의 출판상 여러 가지예요. 근데 목차는 거의 다 대동소이 하거든요. 통합사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환경과 행복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행복은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미세먼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일본의 지금 원전 지금 이 그 물 지금 방류하는 거 그 내용하고도 관련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연과 인간, 시간경제와 금융, 뭐 비트코인도 한글 같지만 일단 있고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과학으로 가니까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 상호작용,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또 환경과 에너지 뭐 이런 내용들을 애들이 1학년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 탐구 보고서 써서 내라고 할 거라고요. 지금 할 거라고요. 1학기 중간과 기말 사이에 100%입니다. 없으면 이상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놓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목의 어느 목차 단위를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과제를 내줘요. 야, 수행평가 갖고 와. 야, 탐구 보고서 저 주제에서 관련돼서 써서 내. 이러면 이제 애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아요. 그래서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고 하는 어떤 큰 주제가 있다면 거기서 환경을 잡을 수도 있고 경제를 잡을 수도 에너지나 신소재, 지구 불평등, 생활공간, 법률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이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통사에서 시작하든 통과에서 시작하든 문이과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면 통합, 지금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주제를 잡았을 때 여기서 이제 신의 한 수가 하나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21학년도고 여러분들은 은평구에 있는 서대문구에 있는 충암고등학교 1학년을 살고 있는 생물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이때 21년도에 사회적 이슈하고 연결을 시키는 신의 한 수가 좀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그런 생기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주아 5학원의 네이버 고등부 카페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연동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열람은 바로 안 돼요. 가입 신청을 하셔서 인증을 받으셔야 그다음부터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통사통과에서 이런 전반적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뭘로 하지?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한가요? 12가지 궁금증 기타 등등에서 2021학년도에 사회적 이슈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딱 클릭하시면 세부적 기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논문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시겠죠. 자, 이 사이트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저희 재원생들이 있어요. 한 달 기준으로 거의 뭐 한 100번 정도 이상을 들어오는 예일여고 2학년 학생도 존재합니다.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정말 이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학생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의 존재를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시즌이 오면은 부지런히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미리 보셔서 꿀팁으로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생계부에서 엄마, 우리 때부터 수사 안 들어간대. 그래서 탕 안 타려고. 어, 그래? 그렇구나. 아, 그래. 그러자. 그럼 이제 내신 공부만 우리 열심히 하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엄마, 이제 독서 안 들어가잖아. 엄마, 그것도 몰라? 아, 진짜 짜증나. 막 얘, 이렇게 막 아들이 막 짜증내요. 한대 패고 싶네. 갑자기 비교하잖아. 근데, 사실과 그, 보여지는 것들은 좀 다를 때가 있잖아. 자, 아까 생기부에 축소된 내용이 일단 자율동아리가 폐지가 돼요. 자율동아리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독서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의 기재사항들이 기재가 안 돼요. 기재가 안 돼서 예를 들어 수상경력은 생기부의 전체 10번 항목 중에 4번 항목이었거든요. 꽤나 중요한 항목이었어요. 왜냐면 첫 페이지에 인적사항 있고 출결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왜 하필 수상일까? 4번이라는 그 완전 우선순위 1순위인데 기본적인 거 내용 빼면은요. 그쵸? 수상만 봐도 얘가 어떤 앤지가 가늠이 간다 소리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찌어찌 됐지 했고 조국 사태랑 뭐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 이것 때문에 그때 싹 다 이걸 폐지하겠다고 미리 공지를 해서 얘네 때부터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정말로 없어지느냐? 정말 순진하죠. 그게 정말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독서가 과연 대학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율동아리를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자율동아리를 해서 활동된 부분은 생기부에서 자동봉진의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기재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담임종합의견에서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네가 해서 그걸 내면은 5를 하면 5를 써준다니까. 7을 하면 7을 써줄 거예요. 5를 해놓고 2를 쓰는 게 이상한 거지. 그쵸?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밖에 안 써줬다 그건 더 웃겨. 제일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독서활동은 당연히 기재가 되진 않아요. 지금은 독서활동이 많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과목에서 무슨 책을 읽었고 필자가 누군지 그 저자가 누군지 작가가 누군지까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독서활동의 기재사항은 없어지지만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책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과목당 학기당 두 번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은 창체활동, 자동봉진을 우리가 창체활동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행사잖아요, 저게. 그래서 토론 같은 거 리더십을 보여준 창체활동의 내용에 녹아서 기재가 돼야만 합니다. 경쟁자는 다 할 거예요. 이거 메커니즘을 아는 엄마랑 그 애는, 그 학교는 안 할 리가 없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봉사활동, 수상, 그러니까 봉사활동 몇 시간 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없어지죠. 그런 건 없어지지만 학교 봉사 자율활동 종합의견 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외부의 어떤 활동을 하면서 봉사 시간을 맞추는 필요가 없지만 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 각각 요소요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인성 내지는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 책임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안 해도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뭐 자율동아리 정도 뺀다 치자. 그런데 계속 뺄 거냐? 3학년 1학기 정도는 해야죠. 2학년 2학기에서 전공적합서 확 한번 색깔 진하게 들어갈 때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독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꼭 인지를 해주세요. 친구들이 뭐라고 막 얘기하면 공부 좀 해라 새끼야. 생기고 일도 모르네 저 새끼. 이러면서 여러분이 가르쳐주시는 상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은 뭐 내용 아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겠고요. 이과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과인 학생이에요. 전체가 다 우리 충남고 이과 학생들만 오늘 공교롭게도 오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통합과학에서 시빙이 시작이 되면 좋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통합과학에서 어떤 그 내 생기부의 전반적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교과 과목에서, 탐구 보고서. 그리고 얘는 지금 컨공과를 가고 싶대요. 컨공과를. 그럼 고대 컨공과 정도를 생각을 한다고 칠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생기부의 전반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학년과 2학년, 3학년 1학기에 색깔이 점점 진해져야겠죠. 그리고 얘가 좀 성장하는 게 보여야겠죠. 전공 적합성이 더 확 한번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수행평가 내용 중 스마트시티에 대한 주제 발표 탐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반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 중에서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IoT 기계, 통신, 그리고 그것들의 작동 방법, 또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게 됐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신박하고 하다 보니까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로봇을 이용해서 가장 빠르게 물건을 옮기는 것을 구현해보는 구체적인 소재를 좀 잡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얘는 2학년 때 물리와 화학과 화학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갑자기 띵 하고 생물이 들어가. 골 때리는 거 갑자기 생물이 왜 들어가 여기서. 의예과 갈 거야, 수의학과 갈 거야. 갑자기.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물리와 화학과 화학통이 들어가고 자 빠른 동작을 위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탐구하고 수열 확률 미적분 기하의 단계적 연결성을 파악했다. 그러니까 로봇이 빨리 움직여서 집집마다 배달도 하고 알람이 울리면은 막 즉시 출동도 해야 되는데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수학적 알고리즘이 이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기하와 미적을 고3 때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이래야 고대 컨공을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코로나19의 우리 학교 방역을 위한 위치 기반 모바일 앱을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나만의 스토리. 요게 이제 3학년 1학기에 꽉 한번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결국 여기서 학통과 미적분이 필수 선택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요 당위성. 요거 이해 가시죠? 아무거나 점수 잘 딴다고 대학에서 학생을 뽑아주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기부의 전반적 관리에 대해서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게 말씀을 사실 드린 거예요. 1학년이고 이거 얘기를 지금 해도 좀 이해를 못해요.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중간고사 리뷰하세요. 리뷰하면 기말 잘 봐요. 그거 자꾸 습관되면 나중에 돈도 잘 벌어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탐구보고서라는 그 다섯 글자가 뇌리에 꼭 박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구보고서, 탐구보고서, 탐구보고서요. 각 과목마다 있을 거예요. 주제를 잡기 위해서 이주아어학원 네이버 고등부 카페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고요. 기말 끝나고 나면 또 전반적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은 중간고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입구에서 기다릴 테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